안녕하세요. 저는 화학과를 졸업하고 환경 관련 회사에 가기 위해 수질 환경 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. 맨 처음에 여러 합격 수기를 읽어보고 나서 자격증 취득 준비 기간을 필기는 2개월, 실기는 1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실제로 시험 볼 때는 계획보다 더 적은 기간 준비했는데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출 문제 해설 강의를 먼저 보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공부하고 거기에 이론 강의를 덧붙이는 방법을 통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. 시험에서 인상적이었던 문제는 분류식이랑 함유식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배우락 강의에서 외우기 쉽게 표로 비교 분석하면서 알려줬던 것이 기억나서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. 바르덴포 공정 관련 문제도 나왔었는데 이 또한 선생님이 강의에서 강조해 주셨던 거라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. 자격증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뽑아본다면 기출문제 풀이인 것 같습니다. 기사시험 같은 경우에는 60점을 받거나 만점을 받거나 차이가 없이 합격이기 때문에 60점을 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면 기출문제들을 완벽히 숙지만 한다면 신용 문제가 몇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은 강의를 들으면서 요약노트를 만들고 한번 외웁니다.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틀렸던 문제나 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나 공식이 나오는 요약노트 내용으로 돌아가서 읽으면서 별표를 칩니다. 이를 반복하면 시험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고 이론에서 만든 요약노트를 문제풀이에서도 계속 활용할 수 있어서 합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제가 인강을 통해서 독학을 하게 된 이유는 인강은 빠른 속도로 들을 수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강의를 멈춰놓고 공부를 하거나 들었던 내용을 다시 돌아가서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저는 수질기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화학적인 배경 지식은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인강을 빠른 배속으로 들으면서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부족한 부분은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수질기사를 준비할 때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시험에 중요한 내용이나 기출에 자주 나오는 내용을 위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리고 70점 정도의 점수로 합격을 하였습니다. 제가 봤던 수질기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기출 문제의 답 그리고 풀이까지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풀 때 백지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풀이해보는 과정을 가져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. 파이팅!